오늘 준비물은 아크릴 밀대, 프로페셔널 모델링 툴, 플렉시블 폴리 블레이드, 잘 휘어지죠? 너무 많이 봐서 달아 없어질 것 같은 유광 바니쉬, 집게, 펄 EX. 나는 흰색 그릇 만들 거야. 그럼 이것 빼고 흰색 점토 사용하면 돼요. 종이 호일, 붓. 나는 점토로만 만들 거야. 그러면 이건 다 빼고 이거랑 원하는 색상의 토닉머 클레이를 준비합니다. 좋아하는 색의 점토는 요나 머리카락 만들 때 남은 점토예요. 동그랗게 굴려서 위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모델링 툴 또는 자를 이용해서 옆에서 봤을 때 마른 모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바닥이 만들어졌고요. 점토를 얇게 밀어서 옆면도 만듭니다. 휘어지는 칼.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지금 만드는 그릇은 밑에는 좁고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모양이에요. 휘어서 자르지 않고 일자로 자르게 되면 둘렀을 때 이런 모양이 되고 휘어서 위쪽을 길게 만들면 위쪽의 길이가 기니까 자연스럽게 위쪽이 넓어질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휘어서 잘라요. 이 칼이 부서질 것 같아 보이지만 엄청 유연해요. 나중에 다듬으면 되니까 여기서 길이를 꼭 맞추지 않아도 되고요. 설마 커터칼로 따라하는 분은 없겠죠? 처음에 만든 바닥이에요. 주변으로 둘러주세요. 딱 맞게 자르지 말고 약간 포개지도록 잘라주고요. 겹친 부분은 모델링 툴이나 도트봉으로 눌러줍니다. 위쪽에 울퉁불퉁한 건 칼로 자르면서 다듬어져요. 이제 이런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 볼게요. 바닥이고요. 아까 만든 그릇보다 두껍게 밀어서 일자로 자릅니다. 그리고 이 칼을 사용해서 여기랑 여기를 눌러줄 거예요. 칼날이 날카로우니까 조심합니다. 한쪽은 이 정도 각도로 낮게 눌러주고요. 한쪽은 이 정도 각도로 높게 눌려줍니다.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요. 둘러줍니다. 이건 겹치지 않고 딱 맞게 잘라줘요. 손으로도 다듬어서 완성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든 그릇의 위쪽을 눌려서 이런 모양도 만들어요. 안 만들어도 되고요. 그대로 오븐에 굽고 끝내도 되는데 펄 EX를 사용해서 금속 느낌을 만들어줬어요. 오븐에 굽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마구 발라줍니다. 오븐에 구워서 굳힌 후에 금색, 은색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해도 좋아요. 하지만 요 펄만큼은 못하더라고요. 오븐에 110도로 20분간 구워줍니다. 그냥 사용하면 펄이 조금씩 묻어 나와서 바니쉬를 발라서 완성시켜 왔어요.